그래서 다음 미추 질문에 쓰임이 보기와 같은 것은 He must be happy. He won the first prize in the quiz show. 그래서 그는 행복한 게 틀림없다라는 뜻으로 must가 have to로 또는 has to로 바꿔 쓸수 없는 경우죠.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으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과는 관계없는 He won the first prize. 뭐 그가 1등상을 받았습니다. In the quiz show, in the quiz show에서 first prize를 won 했으니까 he must be happy. 그래서 1, 2, 3, 4, 5의 must 중에서 뭐뭐임에 틀림없다. Okay. I'm sure that he is happy. 자, 얘는 이 경우에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라고 했었냐? 앞으로 대화파트에 나올 거라고 얘기했고요. It's certain that he is happy 하고 같은 뜻이 있습니다. 또는 뭐 I'm certain이라든지 I'm certain that he is happy라든지 certain 잘못 썼네요. 일단은 I'm sure that he is happy로 바꿔 쓸수 있는 확신을 나타내는 그래서 she must finish the work by 7 7시까지 그 워크를 finish 해야만 한다라는 뜻으로 얘는 he has to finish로 바꿔 쓸수 있고요. 그다음에 he must get the airport. get to the airport 하면 공항에 도착하다. 뭐 in time은 제 시간에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는 제 시간에 get to the airport 해야만 한다. 그래서 he has to get to the airport고요. 의무죠. obligation이라고 합니다. 얘도 obligation이었고요. 의무를 얘기하는 Tim must not throw away cans. throw away 하면 버리다란 뜻이죠. throw away. 꼭 알아둬야 될 표현입니다. 네, Tim은 깡통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얘도 마찬가지 의문대 must not을 써서 해서는 안 된다. 금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must not 같은 경우에는 doesn't have to로 have to나 has to에 not 넣으면 don't have to나 doesn't have to가 되죠. 그래서 Tim doesn't have to throw away cans로 바꿔 쓸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해야만 한다라는 긍정의 뜻일 때는 must하고 have to가 같지만 해서는 안 된다 할땐 must not은 뭐저 don't have to와는 전혀 다른 뜻으로 must not은 해서는 안 된다고 don't have to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need not이나 don't need to do나 이런 걸로 바꿔 쓸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 어쨌든 앞에서 얘기했던 행복한 게 틀림없다라는 강한 확신의 추측은 아니고요. 금지였고요. 그다음에 you must not smoke in this restaurant. 너는 이 식당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 3번하고 똑같은 금지의 표현이고요. He must be hungry. He didn't eat anything. 그는 배가 고프게 틀림없다.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5번이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볼펜으로 매겨 주세요. 그 다음에 not any는 뭐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no로 바꿔 쓸수 있죠? 그럼 남아있는 need하고 eat하고 합쳐지니까 he didn't eat anything은 he ate 얘 둘이 합쳐지면 ate 되겠죠? 그 다음에 nothing 이런 식으로 같은 표현이다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다. he ate nothing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자, 뭔가 밑줄친 부분도 없고 그냥 저 틀린 것을 골라냈습니다. You'd better not go alone. 자, 여기에 새로 배운 had better가 오고 있습니다. had better. had better의 뜻은 뭐 you'd better는 you had better의 줄임말입니다. 뭐 you'd 같은 경우엔 you had의 줄임말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you would의 줄임말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에 better가 있으니까 you had better not go alone이고요. 자, had better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정리하면 had better의 의미는 뭐뭐 하는 편이 더 낫겠다라는 조동사다. 그 때문에 뒤에는 to do나 이런 것들이 와서는 안 되고 had better do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not을 넣으면 had better not do라 했습니다. will go, will not go 하듯이 had better go, had better not go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다가 to를 넣고 맞냐 틀렸냐 이런 것들 문제 많이 나오고요. 어쨌든 그렇다면 you'd better not 했는데 to가 해서 틀린 거죠 지금. you'd better not go alone. 너는 혼자 가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라고 상대방에게 약간 강압성, 경고성 충고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색한 거 1번이고요. 나머지 애들 호준 maybe absent today. 자, absent의 뜻이 뭐였냐 하면은 뭐의 반대말이었냐면 일단 absent는 뭐의 반대말이었냐?
present의 반대말이었죠. present가 선물, 보여주다, 제시하다, 현재 이런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고 꼭 알아두라 했었냐면 출석한, 참석한 이런 뜻이 있다 했습니다. 형용사고요. 형용사고요. 그래서 absent의 뜻은 그렇다면 결석한 이란 뜻의 결석한 빠진 이란 뜻의 형용사니까 여기에 be가 오고 조동사가 와서 may be absent 호준 may be absent today 호준이가 오늘 결석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왔고 형용사니까 be 동사 왔는 것들 모두 제대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Could you pass me the paper? 자, 상대방에게 뭐 하는 표현? 상대방에게 뭔가를 request, 요구 요청하는 표현이라 했죠. request 하는 경우에, 뭐, 4종 세트, will you, 뭐, would you, can you, could you. 그래서 나에게 종이를 좀 건네줄 수 있겠니? 제대로 표현했고요. she should respect others' opinions. respect가 존경하다죠. 존경하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죠. opinion. 그래서 그녀는 others' opinions를 뭐 해야 만다? respect 해야 만다. should 뒤에 동사 원형 잘 봤고, respect 동사기 때문에 여기에 be 같은 거 집어넣으면 안 되겠습니다. 존경해야만 한다. Mom would smile. Mom would smile at me when I was young. 자, 이거 새로 배운 would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나에게 어릴 적 얘기하고 있죠? 내가 어렸을 때, when I was young, 내가 어릴 적에 나를 향해 미소 짓곤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라 했죠. Mom would smile at me. 엄마가 옛날에는 날 보고, 내가 어릴 적에 옛날에는 날 보고 미소 짓곤 했는데, 요즘은 미소를 짓지 않으신다 하고요. 이거 할때 뭐도 같이 했었냐? 이렇게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할때 would를 쓸 수도 있고, 뭘쓸 수도 있다? used to도 쓸수 있고, would는 뒤에 mom is smiling 이란 표현이 가능하죠. 엄마가 미소 짓는 중이다. 그 말은 smile이란 동사가 무슨 동사기 때문에? 동작 동사이기 때문에 would 뒤에 smile을 넣어서 동작 동사에 smile을 넣어서 미소 짓곤 했었다는 표현이 가능한 would 뒤에는 상태 동사 대표적인 be 동사를 넣어서 옛날에 있었는데 뭐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다라는 표현 많이 봤습니다. There used to be였죠. There used to be a park here. 뭐 여기에 옛날에는 공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라는 때 used to는 상태 동사, 동작 동사 상관없이 다쓸수 있다 씁니다. 상관없음. 어떤 동사든지. 하지만 would 뒤에는 이와 같이 동작 동사만 와야 된다. 3번. 짝지어진 문장의 의미가 다른 것은 he should speak his mother tongue well. 자, mother tongue이라는 단어 이제 여러분들 중3 올라가니까 알아주셔야 됩니다. mother tongue의 의미는 뭐냐? 이 뜻입니다. 네이티브 랭귀지. 뭡니까? 모국어죠, 모국어. 그래서 그는 그의 모국어를 잘 말해야만 한다라는 얘기죠. 그는 모국어를 잘할 수 있어야만 한다. He should speak his mother tongue well. 그래서 어떤 당위를 나타내는 거라 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는 그의 모국어를 speak well 할수 있어. His mother tongue을 speak well 할 수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당위를 나타내는 should는 이와 같이 ought to라는 조동사, ought to 두 단어로 되어 있는 조동사라 했었고요. 같은 표현이 될수 있다. should는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당위를 표현할 때 should와 ought to 쓸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다음 계속해서 There used to be a pine tree here. pine tree 하면은 뭐죠? 소나무죠. 여기에 옛날에는 이것도 나왔죠. 옛날에는 소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라는 표현하고 있죠. There was a pine tree here, but not now. 그래서 옛날에 과거 시제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은 없다. 그래서 둘이 같은 의미가 될수 있고 이렇게 길게 표현해야 되는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표현 이렇게 used to. 그 다음에 이 경우에 would로 바꿔 쓸수 없다라고 했죠. 대표적인 상태 동사. 과거에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할때 used와 would를 쓸수 있지만 be 동사와 같은 상태 동사는 would만 가능하다. 이와 같이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 한꺼번에 한 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used 와 would의 장점이다. Jake must change his bad habit. 그래서 이번에는 의무를 얘기하는 거죠. 뭐 must는 두 가지, 뭐뭐 해야만 한다는 의미와 그 다음에 뭐뭐임에 틀림없다가 있지만 여기서는 Jake는 그의 나쁜 습관을 바꿔야만 한다라고 하는 obligation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의무를 표현할 때는 must하고 have to has to 바꿔 쓸 수 있으니까 바르게 표현된 거다. 근데 Jake must be hungry와 같이 뭐뭐임에 틀림없다 할 때는 has to로 바꿔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We should not forget them well. Okay,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 forget them all. 우리는 그것들 몽땅 다 잊어서는 안 돼라고 뭔가 금지의 충고라고 있죠. 뭔가 해서는 안 돼. 당연히, 그리고 당위입니다. 당위.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We should not forget them well. 우리는 그거 다 잊으면 안 돼. 그래서 don't have to로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바꿔 쓸 수가 없죠. 같은 표현이 될 수가 없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으로서 같은 표현, 이거 말고 두 개 더 가르쳐 줬고, don't need to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need not 동사 원형 했습니다. need not은 몇 가지 설명을 더 했는데요. need not은 앞에 3인칭 단수가 오더라도 여기에다 s 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need not 같은 경우에 need not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오는 걸로 봐서 need not이라는 뭐가 존재한다? need라는 동사도 있지만 need not이라는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he가 온다고 해서 여기에 he need not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설명들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해야만 한다와 할 필요가 없다는 같은 의미가 될 수 없겠고요. 오케이, 이 경우에는 앞에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라고 했냐? We should not forget them all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었어요? 이걸로 바꿔 쓸 수 있었죠. We ought not to forget. ought to do에 안 넣으면 ought not to라 했습니다. ought to do, ought not to do. 그래서 we ought not to forget them all. 오, 우리는 다 잊어서는 안 돼. 해서는 안 된다. should not, ought not. 오케이, 계속해서 we need not tell them about the news. 그래서 you네요. You need not tell them about the news. 너는 그에게 그 소식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했죠. 불필요. unnecessary, unnecessity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할 필요 없다는 표현은 don't need to나 또는 don't have to로 바꿔 쓸 수 있고, 이 need not 같은 경우에 조동사기 때문에 여기에 he나 she가 와도 여기 s 쓰지 마라. 뭐 여기에 뭐 you가 아니고 만약에 뭐 she였다. 그러면 she need not tell him about the news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she로 바뀌면 she doesn't, 이때는 아이고, she doesn't have to tell him about the news. 이런 식으로 doesn't to do 해야 되겠죠. doesn't need to do, doesn't have to do. doesn't, 그러니까 3인칭 단수일 때 don't not, don't have to do, don't need to do는 3인칭 단수 왔을 땐 doesn't have to do, doesn't need to do로 바꿔 써야 되지만 need not은 그렇지 않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미루해.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꼭 나올 거라고 꼭 알아두셔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should는 ought to랑 같다 했고요. 올라간다고는 자, 있었다란 말을 과거에 있었고 지금은 없다. 이거 한, 이 긴 문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used의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네, 얘는 왜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그렇게 알아두라고 했죠? 그다음에 must는 해야만 한다니까 has to도 바꿀 수 있고, should not forget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데 don't have to forget은 잊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상한 표현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You look very sick. 넌 매우 아파 보인다. 그래서 여기에 알맞은 말은 당연히 see the doctor. 진찰받다죠. 진찰받다. 그러면 아파 보이니까 너는 뭐 진찰 받아야만 한다는 뜻에 you must see the doctor, you should see the doctor, you have to see the doctor, 뭐 have to라든지 뭐 you ought to라든지 you ought to see the doctor, 뭐 you must see the doctor 해서 상대방에게 강하게 충고하는 해야만 돼, 진찰 받아야만 한다라는 거.
뭐 can't는 진찰받을 수 없다. want는 안 받을 것이다. 너는 진찰받을 수도 모른다. 뭐 받아도 된다. 뭐 이런 거. 뭐 have는 없고요. 다음 계속해서 2번. She's very fat. 엄청 뚱뚱하답니다. 그녀가. 그러면 exercise more often 했듯이 더 자주 운동하다인데 얘도 마찬가지 뚱뚱하니까 그녀에게 충고하는 표현이겠죠? 충고하는 표현으로 가능한 것은 여기서 had better 가능하고요. She had better exercise more often. She can exercise 충고하는 거 아니고요. Used to exercise more often은 운동하곤 했는데 지금은 운동 안 한다는 뜻이고요. would는 이것도 마찬가지 exercise가 she is exercising 그녀가 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얘가 진행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얘가 뭐기 때문에 동작 동사기 때문에 would를 넣었을 때 운동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둘이 같은 뜻이지만 어쨌든 여기서 충고하는 뜻으로 쓸 수가 없고요 she won't exercise more often은 앞으로 하지 않을 테다라고 얘기하는 고집을 표현하고 있죠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자, 나중에 자세하게 want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런 거 뭐, stubbornness랍니다. stubbornness를 표현하는, 고집을 표현하는 want. 안할 거야. I won't do that. 나안할 거야. 라고 고집 피울 때, will not의 줄임말, will not이나 want를 쓸 수가 있다. 어쨌든,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래서 had better. 뭐, 그러니까 충고하는 표현이 이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 중학교 1학년 때 뭐, must부터, 뭐, 초등학교 때도 만나봤지만, must, 뭐, have to, 뭐 애들 둘이는 뭐 똑같은 obligation을 의무를 얘기한다 그랬고요. 이외에도 뭐 should를 써서 충고할 수도 있고, should 뭐하고 똑같다, ought to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충고할 때좀 상대방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걸 이란 뜻의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warning, 경고도 warning, 경고의 의미가 있는 had better, had better 쓸때 조심하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오케이 okay, 그다음에 모니카 is able to ride a bike. 얘는 뭐 정말 이렇게 하고 그냥 뭐부터 안 살펴봐도 상관없습니다. be able to는 뭐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can 같은 경우엔 I can swim. Can you help me? Can I go there?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능력일 경우에 든 얘는 be able to로 바꿔 쓸수 있는데 be able to를 뭐로 바꿔 쓸수 있냐 하면 다만 여기에 모니카 was able to ride a bike였으면 답은 could겠지만 현재 is able to니까 시제도 게다가 현재니까 could가 아닌 can이 와야 되겠죠. 뭐 요구나 요청일 땐 can you help me 뭐 이거였고 4종 세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can I go there는 may I go there 허락받을 때 쓰는 것들이다라고 배웠었죠. 오케이 자 would like 오래간만에 왔는데 would like 뭐하고 똑같다? want하고 똑같다고요? 이 친구는 조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할 이유가 없는 녀석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그래서 뭐, you speak Chinese now? 너 지금 중국어 말 어쩌고저쩌고. 그랬더니,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그러나 지금은 못해.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답은 자 I am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이래갖고 내가 지금 뭘 만들고 있냐 I am speaking 이란 표현이 가능 불가능 가능하죠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랑 뭐 used to와 would가 둘다 가능하죠 지금 동작 동사이기 때문에 둘다 되고 만약에 동작 아 상태 동사라면 뭐밖에 안 됐다 used밖에 안 됐죠. 그럼 첫 번째 우리 빈칸 들어갈 수 있는 게, 아, 두 번째 빈칸 먼저 찾았네요. 두 번째 빈칸 같은 경우에는, 아, 보니까 없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다시, 이런 거 중에 답은 얘겠죠. 얘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잠깐만. 뭐 하고 있냐. 그렇죠? 아, 선생님이 지금 마음이 급하고 완전 잘못하고 있네요. 그렇죠? 내가 여기에 I can't인 줄 알았더니 I can 나오네요. 지금은 할수 있다죠.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는 여기에 이제 when I was young이 앞으로 하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할 수가 없었다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무능력을 얘기하는 게 돼야 되는군요. 과거에는 할수 없었지만
내가 어렸을 때, 그러나 지금은 할 수 있다니까. 여기 들어갈 만한 두 번째 칸에는 둘 중에 하나겠네요. 얘는 못하는 이유는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란 말이 있는데 시제가 현재가 돼서는 안 되겠죠. 과거에 할 수 없었다는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지금 그렇다면 여기에 너 지금 중국어 할 수 있니? 라고 뭐를 묻고 있는 거다? 현재의 뭐를 묻고 있다? 현재의 능력을 묻고 있으니까 Can you speak Chinese now? 가 되겠죠. Can you speak Chinese now? 그랬더니 I couldn't speak Chinese when I was young. 내가 어릴 때 못했으나 but I can now. 그리고 여기에 Can you는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죠. 요청이나 이 경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묻고 있기 때문에 뭐로 바꿀 수 있다? Can you speak는 능력, 현재의 능력 물어볼 때 Are you able to speak Chinese now로 바꿨을 수 있겠죠. 지금 Are you able to speak Chinese now? I wasn't able to speak Chinese when I was young, but I am able to speak Chinese now를 이렇게 Can you speak Chinese now? I couldn't speak Chinese when I was young, but I can now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5번.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그래서 뭐 use your smartphone? 뭐 딱 봐도 너의 스마트폰을 내가 써도 되겠니? 라고 뭐 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허락받고 있죠. 내가 해도 될까? Hey, of course, go ahead. 그러니까 일단 예 아니면 뭐가 가능한데? Can이 가능한데? May만 있으니까 May I use? Can I use?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뭐 했냐 이거 얘기했죠. 허락하다가 뭐였어요? 허락하다 allow 였죠. 그러면 내가 허락 받습니까 라고 허락합니까 가 아니고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뜻이니까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May I use your smartphone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어요. Am I allowed b 플러스 pp 허락하다를 허락받습니까 라는 뭐로 가지고 우리 뭐 배운 김에 수동태 배운 김에 수동태 배웠으니까 am I allowed to use be allowed to do use your smartphone 이렇게 am I allowed to use your smartphone으로 상대방에게 뭐 받을 수도 있다 허락을 요청할 수도 있다. May I use? Am I allowed to use? Is it okay? 뭐 이외에도 앞으로 남아 있는 거 여러분 대화 파트에 나올 거 뭐 Is it okay? 이런 것도 이제 곧 배울 거예요. Is it okay? 괜찮겠습니까? 만약 내가 너의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If I use your smartphone 이라든지 당신은 싫습니까? 곧 배운다 했죠. 당신은 싫습니까? Do you mind? 무엇을? Mind는 누구처럼? 마인드는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using your cell phone 이런 것도 스마트폰 이런 것도 곧 배우 do you mind if I use 이런 것도 전부 다 곧 대화 파트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Do you mind if I use your smartphone? Do you mind using your smartphone? Is it okay if I use your smartphone? May I use your smartphone? Can I use your smartphone? 전부 다 Am I allowed to use your smartphone? 전부 다 상대방에게 허락받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Do you mind using your smartphone이나 Do you mind if I use your smartphone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허락받는데 이게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너는 싫겠니? 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야지? No 라고 대답해야지 허락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라. No 뒤에 생략된 말은 No I don't No I don't mind 아니요 난 싫지 않으니까 하세요. 그러니까 Is it okay if I use에 대해서는 허락할 땐 Yes it is okay 괜찮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Am I allowed to use your smartphone 같은 Yes you are 전부 다 yes 이런 방식의 요청에 대해서 이런 방식의 요청에 대해서는 yes가 허락하는 거죠. 하지만 mind를 사용해서 싫겠습니까라고 상대방에게 허락받을 때는 no가 허락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하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다음 do I have to cook for dinner? 오케이 그래서 내가 저녁 식사를 해야만 합니까라고 나의 뭐를 묻고 있어 나의
의무사항을 묻고 있죠. 여기 have to. 자, 옛날에 이런 거 한 적 있었어요, 여러분들. 무슨 시제 공부 시작할 때냐. I have known her for 10 years. 이런 표현 하면서 나는 그녀를 10년 동안 알고 지내왔다 이런 뜻이라 했죠. 여기다가 not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I have not known. 그렇죠. I haven't known. 이렇게 된다 했죠. 근데 난 가야만 합니다. I have to go. 여기다 not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 I don't have to. 그렇죠. I don't have to go. 이렇게 한다 했죠. 그러니까 have to do. 뭐뭐 해야만 한다에 have to do 하고 have plus pp의 현재 완료하고는 have가 다른 have니까 not 집어넣거나 또는 묻는 말 만들 때 내가 가야만 할까요? 라고 묻고 싶으면 do I have to go? 그 다음에 뭐 너는 알고 지내왔니 할 땐 have가 앞으로 나가죠. have you pp 이렇게 한다 했어요. 주의하라 했고요. 어쨌든 여기에 do I have to는 do I have to cook까지 합쳐서 동사 원형 와서 요리해야만 합니까 라고 의무에 대한 질문이죠. 그랬더니 아니라 그랬어. 그러면 아니라고 해놓고 너는 요리할 필요가 없다겠죠. 넌 요리할 필요가 없다. we are going to eat out. 우리는 뭐 할 계획이다? 외식할 계획이다. 그래서 No, you don't have to, 또 뭐, you don't need to, you니까, doesn't 말고 쓰겠죠. 그 다음에 또, you need not. 이런 표현들 전부 다 뭘 표현할 때 쓴다? 불필요를 표현할 때,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need not 조심해야 될 거 얘기했죠. need not to. 조동사기 때문에. 앞에 3인칭 단수가 와도 여기는 절대 s를 쓰지 않는다라고 마르고 딸게 했습니다. 7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It's cloudy. 흐리다네요. 오케이, 그래서 Take an umbrella with you. 자, 여기다가 흐리다고 얘기한 다음에 우산 가져가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you에게 뭐하는 표현? you에게 충고하는 다양한 표현이겠죠. 그럼 you had better take an umbrella. 충고할 때 쓸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You will 안 될 거고요. You should take an umbrella 가능하죠. You must take an umbrella 약간 뭐 원어민들이 듣기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게 법적 의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은 맞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땐 어색합니다. Must는 좀 어색하죠. 일단 뭐 들어갈 수 있다 칩시다. 그 다음에 had better 이런 것들이 가능하네요. 탈락된 게 하나밖에 없네요. 두 번째 빈칸 보겠습니다. The elevator stopped suddenly.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무슨 시제에 갑자기 뭐 했답니까? 과거 시제에 갑자기 멈췄대죠. 그래서 we 뭐 wait for the manager. 뭐 관리자죠. 관리자. 오케이. 그래서 wait for 뭐 하다? 기다리죠. 우리 관리자를 기다린다. 뭐 했는데요. for 10 minutes. 몇 분 동안? 10분 동안. 그러면 we had to wait for the manager for 10 minutes. 됩니까? 대조. 게다가 아까 전에 내가 동그라미 쳤던 거 이거 보입니까? 그렇죠? 무슨 시제에 멈췄다 했어? 과거 시제에 멈췄다 했죠? 그러면 우리가 기다려야만 했던 거 언제 일이야? 과거 일이죠. 그러니까 얘가 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have to 시제가 맞지 않죠? had better we had better wait 우리는 기다리는 편이 더 낫겠다. 자, had better는 언제? 자, 이거 had better 설명하면서 무슨 얘기를 한 적 있냐? had better 안에 뭐가 있다고 해서 had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절대로 뭐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과거에 대한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뭐 하는 편이 더 낫겠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must. 자, must 설명하면서 뭘 했냐. can은 어떤 형태의 과거형 있고 could가 있고 will은 would, shall은 should, may는 might. 전부 다 물론 뭐 might가 과거는 아닙니다. 형태가 그렇단 말입니다. should도 마찬가지 과거는 아닙니다. 형태가 그렇단 얘기. 어쨌든 전부 다 각각 can은 could, will은 would, should, shall은 should, may는 might 이런 과거 형태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만 안 만들어 놨다고 얘기했냐? must만 무슨 형태가 없다? 과거형이 없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했냐? 그렇다면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랬다? 바로 had to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랬죠. 과거에 해야만 했었고 실제로 했다라는 얘기는 이것만 되지 얘는 뭐가 맞지 않는다? 시제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우리는 10분 동안 기다려야만 했다라는 얘기할 때 must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여기에 이 문제에서 must가 못 들어가는 건 누가 키를 쥐고 있다?
stopped가 key를 쥐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전혀 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시제 가지고 이렇게 조동사, 시제와 조동사를 이렇게 섞어서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must 안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have to도 안 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가능한 것은 have to입니다. 자, 7번에서 뭐 고난도라고 써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를 알아야 된다? 조동사에 대한 얘기와 시제, 특히 must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뭔지. 선생님이 조동사 must를 이렇게 문법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업한 게 두 번째, 뭐 물론 초등학교 때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초등학교 때도 늘 얘기했었고,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날지 몰라도 뭐 리더스 뱅크가 나올 때도 틈틈이 얘기했고, 뭐 요즘 리더스 뱅크 잘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학교 수업을 할 때도 틈틈이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교재를 가지고 수업한 건 두 번째고요. must는 설명이 무지하게 길었어요. 뭐 must 가지고 우리가 뭐 그려보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must 가지고 마인드맵을 그려보기도 했었죠. must가 1번, 2번 해가지고 뭐 의무도 있지만 강한 긍정적 추측도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뭐뭐임에 틀림없다를 얘기하는 거고 뭐뭐 해야만 한다라 했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죠. 맞습니까? 물론 뭐 3인칭 단수가 오면 has to를 쓸 수도 있지만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뭘 집어넣은 거? not을 집어넣은 거 얘기하죠. must not은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to 하고 같지가 않다. 얘는 뭐고 금지고 얘는 뭐다? 불필요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must는 과거형이 없어서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과거의 의무라 하죠. 과거의 의무 같은 경우에는 뭐로 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had to만 가능하다. 맞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 말고도 뭐 몇 가지를 더 했고요. 뭐 여기 강한 긍정적 추측일 때는 뭐 he must be a spy, I am sure that he is a spy 뭐 이런 얘기도 쭉쭉 했었어요. 그래서 must는 할 얘기가 좀 많아서, 그래서 must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법 책에서 조동사 파트에서 앞쪽에 나왔어요, 뒤쪽에 나왔어요? 늘 뒤쪽에 나오죠. 거의 마지막 조동사 파트의 마지막 부분을 할 때 must가 나왔었습니다. must는 정리할 내용이 좀 많다라는 걸 가지고, 그 중에서도 must가 과거형이 없다라는 걸 이 stopped 해놓은 거 가지고 문제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분들 이제 지금 하는 것들이 이제 뭐 사실은 이건 중3 조동사 교재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중3이 아니기 때문에 중2 조동사 교재고요. 중2 정도면 이 정도 표현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head better 가지고 이제 뭐 head better 가지고 우리가 마인드맵 그릴 수 있는 건 상대방에게 뭐 하는 거? 상대방에게 충고나 경고를 하는 표현들이 좀 should, ought to, head better 이런 것들 있습니까? 가능하다. 그 중에 head better는 윗사람에게 쓰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head better do, head better not do 디테일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if you are worried about your health, 어떤 조건문인 거죠. 만약 네가 네 건강이 걱정된다면 그러면 you should get some exercise. 상대방에게 뭐하기? 상대방에게 뭐하기? 충고하기죠. You wanted anything now. 뭐, 너는 아무것도 안 볼 거다. 무슨 소리야. You used to lose weight. You used to lose weight는 너는 살을 빼곤 했었는데 지금은 빼지 않는다고요. I am losing weight 됩니까? You are losing weight 됩니까? You are losing weight.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You are losing weight. 표현의 뜻이 뭐가 될 수 있고, 너는 살 빼고 있는 중이다. 살 빼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이거 왜 물어봐요, 선생님이? 왜 물어봅니까? used를 뭐로 바꿔 쓸 수, would로 바꿔 쓸 수 있죠. 동작 동사이기 때문에 진행형이 되면 동작 동사라 그랬죠. 그 때문에 이 경우엔 둘 다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고. 근데 여기에 if you are worried about your health하고 같이 쓸 표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you ought to를 써서 충고를 할 수 있는데 뭐 그것에 대해서 걱정만 해야만 한다라고 이상한 충고라고, 충고는 맞는데 이상한 충고 내용이 걱정해야 돼 이러고 있기 때문에 안 맞고요. 그 다음에 can't get up early every day, 뭐뭐 할 수가, 얘는 뭘 표현하고 있다? 자, can은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뭐뭐뭐 할 수 있다라는 능력, can you help me라는 뭐 요청, 그 다음에 can I go there라는 뭐 허락,
뭐 이외에도 가능성이라든지 몇 가지가 좀더더 붙여질 예정이지만 일단 여러분들 지금 정리한 게이 책에서 정리한 게 이렇게 있고요. 이 중에서 얘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다? 매일매일 일찍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무능력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표현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은 아니죠. 다음 9번. 밑줄진 부분에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그래서 이제 메인만 딱 해서 메인은 뭐와 뭐가 있냐? 허락과 그다음에 우리가 추측이 있죠. 뭐 해석 우리말로 하면 뭐뭐 해도 된다와 뭐뭐 일지도 모른다. The rumor may be true. 그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다라고 추측하고 있고 이 경우에 바꿔쓸 수 있는 거 배웠습니다. 뭐로 바꿔쓸 수 있다? Might.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대아파트에서 앞으로 만나게 될게 it 가주어 it 그다음에 진주어 that을 써서 가능한 일입니다. It is possible that The rumor is true. 이런 표현도 대화파트라든지 본문파트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추측이고요. May I turn on the TV? 전형적인 허락이죠.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건 뭐? Can I와 Could I가 있었어요. Could I turn on the TV? May I turn on the TV? 자, 그런데 이제 곧 여러분들이 만나게 대화파트에서 상대방에게 허락받을 때 너는 싫겠니?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똑같은 표현 방금 얘기했는 걸 하면 너는 싫겠니? Do you mind? Would you mind? 만약 내가 TV를 켠다면 If I turn on the TV 이런 표현도 바꿔 쓸수 있습니다. Do you mind if I turn on the TV? 근데 거기에 했을 때 TV 켜도 된다라는 대답이 뭐다? No, I don't mind가 허락하는 표현이라 했어요. 난 싫지 않으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May I turn on the TV 했을 때 허락하는 건 Yes, you may. Yes, you can이죠. 뭐 어쨌든 벌써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벌써 다르니까 답이겠죠. You may not go out at night. 너는 밤에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허락하지 않고 있죠. 허락하지 않으면 추측이 되는 건 아니죠. 허락하지 않아도 허락인 거죠. 조동사의 용법은.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건 뭐다? You cannot go out at night. 여기서 좀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으면 You must not go out at night이라든지 금지라든지 이런 표현도 가능은 하겠죠.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일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 May I use your computer? Can I use your computer? 해도 될까요? You may close the door. 너는 문을 닫아도 된다. You can close the door. 나머지 다 허락이네요. May에 대해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 뭐 어떤 긴 글이 있는데 거기에 May에다가 밑줄 쳐놓고 이 May하고 같은 뜻으로 쓰인 May를 골라라. 다른 뜻으로 쓰인 May를 골라라. 이런 것들이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10번. 그래서 자, 뭐 말하기입니까? 딱 계획 말하기죠.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로 갈 예, 이모네 집에 갈 예정이다. 오케이, 그럼 I am이 있으면 I'm going to죠 뭐. I'm going to visit my aunt this weekend. 그래서 자, 이번에는 뭘 정리해 볼 차례냐? be going to와 그다음에 will이 똑같지는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지는 않다. 같을 때도 있고, 같을 때도 있고, 뭐 어떨 때 그랬냐? 자, 얘는 be going to에 대해서 설명할 때좀더 모던 느낌이다. 좀더 be going to가 좀더 계획된 느낌이다. 그래서 미래의 be going to는 쓰임이 미래 계획 또는 이걸 future plan이라 한다 했어요. future plan을 be going to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future fact 뭐 미래 사실 이런 것도 be going to로 표현할 수가 있다. future fact가 뭡니까 선생님? 여러분들이 2011년에 2021년에 몇살 돼요? 지금 16인가요? 17 되겠죠? 그쵸? 됐습니까? 2021년에 몇 살이 될 것이다 이런 걸 보고 말한다. future fact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뭐? prediction. prediction이 뭐였더라? 예상, 예측이었습니다. It will rain tomorrow. It is going to rain tomorrow. 일기예보에서 prediction 많이 들을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이세 가지를 be going to로 표현할 수 있고, 일단 will 같은 경우에는 뭐 prediction 할때쓸수 있습니다. 똑같이 be going to 하고 똑같이 뭐 it will rain tomorrow, it is going to rain tomorrow. 맞습니까? 그래서 yes는 예측할 때, 예상할 때쓸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얘는 뭐가 달라? 얘는 의지 이런 걸 얘기할 때 I will help you 이런 것들 내가 널 도와줄게
언제 도와줄 거란 얘긴데 미래에 도와줄 거란 얘긴데 무슨 나의 의지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Will you help me? 나 좀 도와줄래? 뭐 request로도 쓰이죠. Be going to를 가지고 request 해달라는 요청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will과 be going to가 똑같진 않습니다. 공통점은 뭔가 미래에 일어날 일의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로 곧 넘어갈 거기 때문에 1년만 지나면 그래서 뭐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들을 완전 똑같지는 않고 뭐가 다르다, 뭐가 어색한 표현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Are you going to help me? 이러면 안 돼요.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데 Are you going to help me가 어디 있습니까? Will you help me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뭐 이런 것들 정리했고 뭐 참고로 뭐 be planning to do도 계획을 얘기하는 경우에는 be going to 하고 똑같이 바꿔 쓸 수 있다. 뭐뭐 할 계획이다. be planning to do, be going to do.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쭉 정리했었던 게 이렇게 문제로 뭐 계획 말하기 하고 있죠.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I'm going to visit my aunt. 다음 대화에서 밑줄친 부분이 밑줄친 부분이 틀렸는데 바르게 고쳐진 것은 Who is the woman next to the teacher? Next to our teacher. 선생님 옆에 있는 그 여자. 어 여기 뭐? 여기 뭐? 여기 뭐? Next to 하고 the woman 사이에 뭐? 뭐하고 뭐 보면 되냐 하면 얘하고 얘 쳐다보면 되죠. 생략된 말은 뭐? Who is 또는 that is가 생략된 경우죠. 그래서 who is the woman who is next to our teacher. who가 두 번 나오는데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러고 얘를 보고는 의문사라 그러고 얘를 보고는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죠. 예, who is the woman who is next to our teacher. 우리 선생님 옆에 있는 그 여자 누구야? I'm not sure. 잘 모르겠다라 그러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she must be Minor's mother. 답이 될 수 자, 만약에 얘가 없으면 얘랑 얘가 답이 될 수 있었죠. 그쵸? 다만 표현하는 게 다를 뿐입니다. Who is the woman next to our teacher 했는데 She must be Mino's mother 이렇게 하면 그녀는 민호의 엄마임에 틀림없다고 얘기한 거고 She may be Mino's mother 하면 그녀는 민호의 엄마일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는 거네. 겠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둘 다 돼요. 근데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확실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둘 중에 답이 안 되는 건 뭐다? Must be는 안 되고 Maybe Minos mother. 그러니까 확신하진 않지만 뭐일 수 있다? 선생님 옆에 있는 여자는 뭐일 가능성이 있다? 민호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May는 허락이다? 추측이다? 추측이다. 그러면 추측을 한번 줄 세워 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방금 했던 뭐 메이하고 그 다음에 요쯤 조금 떨어지는 뭐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하지만 얘들 뭐뭐일지도 몰라 뭐뭐일지도 몰라 근데 마이트가 조금 더 확신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였어요? 여기에 있는 확신은 머스트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 다음에 100%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뭐였어요? 캔트였죠. 뭐뭐 일 리가 없다였죠. 뭐뭐 일 리가 없다고. 그 다음에 버스트는 뭐뭐 임에 틀림 없다. 그러니까 he must go there의 반대말은 뭐가 될 수 있지만 he must not go there가 될 수 있지만 he must be a spy의 반대말은 he must not be a spy가 아니고 뭐다? he can't be a spy가 되어야 된다는 거.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must가 이게 전부 다 must가 몇 가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 두 가지 해야만 한다와 뭐뭐임에 틀림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오케이 알겠습니다. 스타트 엘리베이터는 과거에 멈췄어. 과거에 기다려만 있었겠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놓으면 될 곳이잖아. 그치? 얘는
어떤 위를 가지고 추측이나 이런 걸 쓰는 건지 못해. 누구냐고 물었는데 잘 모르겠다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뭔가 추측한 걸 얘기하는 거지. 잘 모르겠다가 아니고 만약에 나는 확신한다 했으면 이 사람이 추측한 걸 수도 있겠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뭐 어디부터 얘기하냐고. 잡았어. 조건이. 얘도 왜? 그렇지, 뭘, 어떻게 멀쩡한다는 거 모르겠어요. 얘는? 이상하게 이걸 많이 보면 돼. 밀빌 몇 개 보면 돼. 그녀는 미도의 엄마가 될 것이다. 입양 아니야? 오케이. 계속해서 12번.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할 때 빈칸에 알맞은 것은? 준비됐나요? I often ate too many hamburgers. 자, 벌써 냄새가 납니다. But 여기 무슨 시제야? I often ate. 과거 시제죠? 그쵸? 그런 다음에 but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답을 쭉 봤더니 뭐겠다? used to겠죠 뭐. 됐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풀면 안 되죠. 그렇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봅니다. I often ate too much hamburgers. 나는 과거에 자주 뭐 햄버거를 너무 많이 먹곤 했었어. But I don't eat them anymore. Not anymor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Not any인데 no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do가 is 속으로 들어가면 I eat them no more 하고 갔겠죠.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not anymore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니까. 난 더 이상 햄버거를 them은 햄버거를 대신 왔으니까 햄버거 먹지 않는다. I used to eat too many hamburgers.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뭐 할지 알죠? I am eating 됩니까? I'm eating 되죠? 그러니까 얘는 모두 답이 될 수 있다? would도 답이 될 수 있는데 선택지에는 없죠. 됐습니까? I would eat too many hamburgers. 됐습니까? 네. 그 다음 13번. 다음 짝지어진 문장의 의미가 다른 것은 Could you open the window? 뭐 could가 여러가지 용도가 있지만 여기는 뭡니까? request 요청이죠. 해주실래요? 뭐 4종 세트죠?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있네요. 됐습니까? request 할 때 이거 말고 세 개 더 있죠. 두 개 더 있죠. 그 다음 you should be quiet in class. 그래서 너는 저 이 in class는 교실에서가 아니고 여기에 교실에서라고 하고 싶으면 여기다 이런 거 물체로 만들어줘야죠. 물체가 아니고 thing이 아니고 아이디어니까 이건 무슨 뜻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너는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해야만 한다 라고 하고 있는 당위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넌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해야만 한다? 그러면 should는 ought to be quiet로 바꿔 쓸 수가 있죠. 둘이 똑같은 뜻. 됐습니까? 그 다음 you must not drive too so fast. 뭐 뻔하네요. 3번이 답이네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빠르게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서 뭐 했는데 금지했는데 you don't have to drive so fast는 뭘 얘기하고 있어? 불필요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같은 표현이 될 수가 없죠. 됐습니까? You need not to drive. 여기 don't have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Need no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하면 안 되죠. to가 없어야 돼요. need not을 썼을 때는 need not 여기선 to가 있어야 되지만 need not drive need not to라 했습니다. I can remember her phone number. 자, 이 can은 세 가지 능력과 요청과 허락 중에서 뭡니까? I can remember her phone number는 능력과 허락과 요청 중에 능력이죠. 난 그녀의 전화번호를 기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I'm able to remember her phone number. 그러니까 같은 표현 능력을 나타냈기 때문에 can이 능력과 요청과 허락이 있지만 여기서는 능력이기 때문에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고 can이 현재니까 am. After lunch, we would take a nap. 점심 먹고 나서 이거 뭔 뜻이겠다? 그는 낮잠 자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 He is taking a nap. 되겠어요? He is taking a nap. He is taking a nap 하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는 낮잠 자고 있는 중이다죠? 왜,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뭐도 되고 would도 되고 used도 되죠.
동작 동사 말고 상태 동사가 왔을 때는 뭐만 가능하다? 우드만 가능합니까? 유스트만 가능합니까? 유스트만 가능하다 했죠. 지금은 동작 동사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은 표현이 될 수가 있다. 자, 전에 이 그 조동사 파트는 수업 시작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조동사의 의미가 can이 무조건 뭐 할 수 있다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뜻일 때 뭐로 바꿔 쓸 수 있는가가 다 다르다 했어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하면서 반드시 익혀두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것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14번. Yumi has got a bad grade again. 오케이, 이거 뭐 어디서 본 뭐죠 이거. 그래서 유미가 다시 한번 더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다 했습니까?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했습니다. 일단 과거에 받아서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얘기겠죠. She wants to improve her English. Improve 뭐 하다? improve의 뜻은 그렇죠. make something better의 뜻이죠. make something better. 향상시키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영어를 improve 하기를 원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 성적이 안 좋아서 더 좋은 영어를 더 improve 시키고 싶어. 그럼 유미한테 뭐 해줘야 돼? 유미한테 뭐 해줘야 돼요? 뭐 해줘야 돼요? 충고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should practice English every day. ought to practice English every day. 여기서 뭐 유미가 뭐 좀 유미에게 약간 협박성, 저 경고성 충고는 유미 had better practice English every day 이런 식으로 had better도 가능하겠죠. should practice, ought to practice, ought to 안 보이죠? had better 보입니까? 안 보이죠. 충고하는 거 싹 빠졌죠. 오케이, 그래서 뭐 유미는 영어를 잘 말할 수 능력을 얘기하고 있고요. 안 할 테다 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고요. 안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불필요를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충고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아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왜 자, 일단 이 문장은 해석이 잘 되었나요? 과거에 먹었다는 것이 과거에. 그러고 나서 뭔 나왔지? 그치? 그리고 무슨 시제 안 먹는다고 했냐? 현재 시제 안 먹는다고 했잖아. 그쵸? 그러면 나는 여기 보면 뭐가 들어가야 되고 너무 많은 행복을 먹는다. 그리고 옛날에 먹었는데 지금은 안 먹는다. 그니까? 얘는 먹어야만 했었다는 과거의 의무에 먹어. 그 다음에 자, 점심 먹고 나서 we used to take a nap 좀 특히 있죠. 지금 학원에 있을 때 낮잠 자고 있을 때 지금 안 한다. 오케이 맞어? 응? 예. 예로해. 자, 똑같은 거 틀리네. 좀 짰나? 그니까 학원에서는 지금 안 한다. 그니까 must, 야, must, 나 아까 don't have to, 금지하고 불필요로 다르다 했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5번. You can use my smartphone. 그래서 can은 뭐도 있고, be able to도 있고, can you help me? 요청도 있고, can I use this? 라는 허락도 있죠. 그 중에 뭡니까? 허락이죠. 너는 나의 스마트폰을 써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You may use my smartphone. 그 다음에 허락하다가 뭐니까? 동사 허락하다가 뭐니까? 허락하다. 얼러우니까 뭐도 된다. You are allowed to use my smartphone. Be allowed to도 된다 했죠. You are allowed to use my smartphone. 됐습니까? 오케이, 그 외에도 it is okay that you use my smartphone. 괜찮다. it 가짜 주어 it과 완벽한 문장 끌고 오는 됐어서 it is okay 괜찮습니다. that you use my smartphone 이런 것도 되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I don't mind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I don't mind 나는 뭐하지 않는다. 싫지 않는다. if you use my smartphone 이것도 되고요. 됐습니까? I don't mind using my smartphone. mind는 누구처럼?
마인드는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doing만 좋아한다 했죠. I don't mind using my smartphone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라고요. 허락하는 다양한 표현들 앞으로 이제 곧 만나보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어쨌든 허락인 거 I cannot remember his face. 그래서 나는 그의 얼굴을 기억할 수가 없다라는 나의 무능력을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기억 못하겠어. 그렇다면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I am not able to remember his face 또는 I am unable to remember his face. 그렇죠. able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unable이겠죠. 가능한 able, 불가능한 unable. 됐습니까? My dog can jump through a ring. 그래서 나의 개는 고리를 통과해서 점프할 수가 있다죠. 능력이죠. My dog is able to죠. able이죠. able. 그다음에 can I ask you something? 내가 너에게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허락이죠. 나머지도 봐야 되겠죠. My little brother can ride a bike. 나의 남동생은 자전거 탈 수가 있다. 능력. He can speak three languages. 그녀는 3개 국어를 말할 수가 있다. 전부 다 He is able to, she is able to, it is able to, I am not able to.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자 다음 글의 상황에 알맞지 않은 것은 Here is a school zone. School zone이 있답니다. There are a lot of children around here. School zone 근처에 뭐가 있다? 많은 아이들이 있답니다. If you drive fast, 만약 네가 빠르게 운전한다면 It's very dangerous. 매우 위험하다. 됐습니까? 그럼 You should drive carefully. 뭐하고 있습니까? 너는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만 한다라고 당연한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You ought to drive slowly in a school zone도 똑같죠. 그쵸? 몇 가지 말을 뭐 drive slowly나 drive carefully나 비슷한 표현이 될 수 있고 뭐 in a school zone이란 말 친절하게 붙어놔서 마찬가지 당위를 얘기하고 있죠. 다음 You must not drive so fast. 너는 그렇게 빠르게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할 수 있습니까? 금지할 수 있죠. 그 스쿨존에서 뭐 30km 이상으로 달리면 뭐 앞으로 민식이법 이런 것도 있어서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법적 의무이기도 하죠. 이건 그래서 must not을 써서 뭘 얘기할 수 있다? 법적 금지를 할 수도 있다고 했고요. You had better drive slowly. 그래서 너는 더 느리게 운전하는 편이 더 낫겠다라고 뭐하고 있어 상대방에게? Had better 경고성 warning성 충고 가능하죠. You may drive fast. 뭐 말도 안 되는 거 하나 답으로 해놨는데 자, 이 문제의 취지는 뭐냐? 강하게 금지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충고할 수도 있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는 경고성, 헤드베러 같은 거 써서 경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대방에게 뭔가를 꼭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거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쓸 수가 있는 표현으로 크게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이 전부 같은 상황 비슷 똑같진 않지만 뭐 should하고 ought도 똑같고 must not은 뭐 can't나 you are not allowed to나 뭐 must not 같은 경우 허락받지 않는다니까 이것도 뭐로 가능하냐 you are not allowed to도 되겠죠. 됐습니까? you are allowed to는 뭐뭐 하는 걸 허락받는다니까 you are not allowed to는 허락받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또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틀리지 마시고요. 1학기 때 시험 범위입니다. 마인드도 그렇고요. 다음 밑줄진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I wasn't able to ride a bike then. then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then은 무슨 뜻이야? 그때, at that time이죠. 그 당시에. 그렇죠? 그러면 이 then은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isn't able to ride a bike면 그때는 틀렸을 텐데 then하고 wasn't able to ride는 같은 표현이고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couldn't로 바꿔 쓸 수 있겠죠. he couldn't ride a bike then. 됐습니까? 과거에 할 수 없었다는 표현은 couldn't 쓸 수가 있죠. 어법상 어색한 부분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이 then이 과거 시제를 얘기할까 이와 같이 과거의 무능력을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couldn't로 바꿔 쓸 수가 있다. you 뭐 벌써 틀린 거 나왔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내가 주문처럼 얘기한 게 뭐예요?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라 했죠. not의 위치가 틀렸죠. had better not. You had better not watch too much TV. 너는 TV를 너무 많이 보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라고 warning song, 경고성 충고라고 했고요. You shouldn't break traffic rules. traffic rules가 교통법규죠. 그래서 너는 교통법규를 지켜, 아니 뭐야,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You must run in the classroom. 넌 교실에서 뛰어서는 안 된다라고 뭐 하고 있다? 금지죠. 뭐 shouldn't break도 금지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느낌은 조금 다릅니다. 다음, she used to go climbing with her son.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아들과 함께 등산하러,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다? 등산하러 가곤 했었는데 지금 가지 않는다. 이제 뭐 하겠어요 내가? She is going 됩니까? 네. 그 말은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ould로 바꿔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맞습니까? 이거 왜? 네? 맞는데. 오케이. 네, 다음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라 쓰세요. 그래서 이거 딱 봐도 뭐 하고 있어? 금지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take your dog, 개를 데리고 오는 거죠. 실내 안쪽에 내부에. 그러면 뭐 가져와서도 안 된다. You must not이죠 뭐. You must not take your dog with you inside. 실내 개를 데리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충고하고 있죠. 그쵸? 뭐 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life vest를, life jacket이라고 썼네. life jacket을 착용하라고 했으니까 you have to죠. you have to wear a life jacket here. 그래서 have to나 또는 뭐 금지 같은 경우 must not 뭐 이런 것도 또는 뭐 had better not, you had better wear a life jacket. 여기 뭐 had better도 들어갈 수 있겠죠. had better 느낌은 물론 달라집니다만 이거 뭐 안 하면 큰일 날 걸 이런 느낌의 had better 쓰면 이건 그냥 해야 됩니다. 뭐 must도 가능할 게고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I'm sure 떴죠? 됐습니까? I'm sure Brian's father is a hair designer. 그래서 I'm sure 뒤에 뭐 I'm sure 뒤에 뭐 대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브라이언의 아버지가 미용사라는 사실을 뭐 한다? 확신한다. 그럼 Brian's father must be a hair designer.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러면 만약에 I'm sure, 자 이렇게 문제 조금 바꿔볼까요? I'm sure Brian's father isn't a hair designer 면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밑에 표현은 Brian's father, I'm sure Brian's father isn't a hair designer 면 같은 말은 뭐다? Brian's father, 그렇죠, can't be, cannot be a hair designer. 뭐뭐 일 리가 없다가 되는 거죠 이건.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I am not sure Brian's father is a hair designer 이거면 같은 표현이 뭐가 되죠? I'm not sure Brian's father is a hair designer 뭐 뜨죠? 나는 브라이언의 아버지가 미용사인지 모르겠다. 확신하지 못한다니까. Brian's father maybe a hair designer 이렇게 되겠죠. 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양하게 추측의 세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지금 뭐뭐임에 틀림없다니까 must be고요. 아, my sister and I 안만 길어봤자 we often climb the mountain on Sunday. 우리는 일요일마다. 자 여기 보입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요일 on Sundays는 every Sunday하고 같다고 여러분 중1 때 초반에 많이 했었죠. 일요일마다 등산 갔었지만 번 나왔네요. 그리고 don't 무슨 시제야? 안 한다죠. 맞습니까? 그러면 등산하는 건
We are climbing 돼요? 네. 되죠? 그럼 그거 한 이유는 여기에 칸수로 봐서 We used to climb the mountain on Sundays 되고 그 다음에 used to 대신에 would 쓸 수 있어요. 동작 동사이기 때문에 동작 동사이기 때문에 used와 would를 모두 쓸 수가 있다. We would climb the mountain on Sundays. We used to climb the mountain on Sundays. 우리는 일요일마다 등산 가곤 했어. 그래서 이 긴 문장을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used하고 would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얘기를 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조동사 중에 하나다. 자, 다음 상황에서 should not을 이용해서 충고를 했죠. sell is too much. 지금은 sell이야. 쌍따옴입니다. 쌍따옴표입니다. 그러면 저 여기에 주어는 뭐가 들어오는 게 좋아요? sell이야 라고 불렀으니까 그 다음 당연히 뭐겠어? you shouldn't eat too much. 너는 너무 많이 먹어서는 안 돼. shouldn't 해서 할 수 있고 이거 should하고 뭐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표현 뭐가 가능하다? you 그렇죠. ought to do에 not no more ought not to eat이라 했죠. you ought not to eat too much. 많이 먹어서는 안 돼. 그 다음에 뭐 셀리한테 좀 더 협박하는 느낌을 주고 싶으면 you Had better not eat too much. 됐습니까? Okay, 그 다음, 너 그러다 죽는다. 큰일 난다. You must not eat too much.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요. Tom makes noise in class. Tom이 수업 시간 시끄럽게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뭐 make noise 해서는 안 된다니까 Tom, you should not make noise in class 하면 되겠죠. 그래서 you ought not to make 라든지 you had better not make 라든지 you must not make 것들을 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왜 담았어? 왜 틀렸는데? 아, 왜 안 썼어? 아빠 쌀이 옆에 쉬면 안 써. 얘는 왜? 왜 안 썼어? 에? 셀리 슈드야? 셀리하고 쉼표는 안 보이지? 어? 얘는 왜? May not take 이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다음에 너는 뭐 여기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지금 아닌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다음에 자 이거 아까랑 똑같은 문제 어디서 나왔지 그치? 됐습니까? 딱 봐봐 여기 자주 등산하러 갔었는데 이유는 그러나 현재 과거 시제 원 나오고 지금도 안 된다고 했어. 됐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뉴스로 공부해야 되는 문제에게. 됐습니까? 동사가 됐어, 동사. 네? 누군가의 동사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얘는 뭐, 안 넣어 상관없지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뭐 can help, must be, must not go, don't have to be. 뭐 don't have to be는 be일 필요 없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while hiking in Alaska.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얘 뭐 하는 놈인지 물어볼 거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while hiking in Alaska, you must be겠죠, 뭐. 됐습니까? You must be careful of bears. 그래서 여기 careful이 형용사라는 센스 여러분 제가 하도 무슨 시 많이 했습니다. careful은 조심하는 이란 어떤 시니까 얘를 조동사 집에 뒤에다가 넣고 싶으면 be가 필요하죠. You must be careful of bears. 그래서 알래스카 하이킹하는 동안 너는 베어를 조심해야만 돼. 그러니까 우리 뭐 그 북극곰들 많이 살죠 알래스카 지방에.
북극곰이 그렇게 포악하답니다. 게다가 걔들 요즘 굶고 있어서 더 위험해요. They are wild animals. 그래서 bears are wild animals. 그래서 polar bears are wild animals겠죠. 그래서 북극곰들은 야생 동물들이다. If you see one은 뭐 대신왔어? The bear야. A bear야. A bear. A bear. 그렇죠. A bear를 만약에 보게 된다면 가까이 가지 말란 얘기겠죠. You must not go near the bear. 금지 표현하는 거죠. You must not go near it. 그 다음에 자, 뭐 afraid of them 하니까 뭐 두려워한다는 얘기인데 but 그러나 learning about the dangers 뭐하 자 이거 둘 중 뭔지 얘기해주세요. 좀 이따가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뭐 그것이 뭐 할 수가 있다 너를 어떻게 해줄 수 있다 안전하게 keep A 어떤 보이고 있죠. 위험에 대해서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you can help. Okay, can help keep you safe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ou 뭐야 don't have to be죠. You don't have to be. Okay, you don't have to be afraid of them but 너는 여러분들은 don't have to be afraid of bears. 그래서 곰에 대해서 두려워 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이거 둘 중 뭐예요? Learning about the dangers can help you keep you safe. 둘 중 뭐예요? 동명사죠. 그래서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하지만 조동사가 왔기 때문에 여기 S 쓰면 안 되고요. 오케이. Keep 앞에 뭐가 생겼을까요? 여러분들 배운 문법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 쭉쭉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Can help keep you safe. Keep 앞에 뭐가 생겼을까요? 모르겠어요. Help가 안 보입니까? Help는 뭐기 때문에? 준사역 동사기 때문에 help to do도 되고 뭐뭐 하는 것을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냐면 명사 용법으로서 help의 무슨 어 목적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dangers에 대해서 learning 하는 것이 can help you to keep you safe. 뭐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너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다. 위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너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walking에 대한 얘기 둘 중 뭘까요?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알래스카 여행하는 동안 you must be careful of bear 너는 곰을 조심해야만 돼 동명사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고 여기 생겼다면 뭐 이거죠 이거 뭐라 그러면서 얼마 전에 배웠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쵸? 이거 뭐라면서 얼마 전에 배웠어 이거? 분사 구문이라면서 배웠죠? 분사 구문인데 이런 게 있으면 어떤 버전의 분사 구문이다? 친절 버전의 분사 구문이고 얘를 뭐 해버려도 된다?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모두 있다? As you are hiking in Alaska, 됐습니까? While you are, 헤이, 이렇죠? 이런 느낌이죠. 뭐뭐 하는 동안, 네가 알래스카를 여행하는 동안, 너는 곰을 조심해야만 돼. 이런 걸 보고 뭐라면서 배웠다? 분사 구문이라면서 배웠죠. 됐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것도 없는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Hiking in Alaska, you must be careful of bears.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먼저 문제부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는 얘기고요. 뭐 조동사 넣으란 얘기겠죠. 조동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밑줄 We can order the product that TV channels advertise 24 hours a day 이렇게 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같은 말을 넣어라. 네요 이건 뭐 맞습니까? 자 그래서 주목할 부분들 딱 하고 할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다 밑줄 그고요. People had to go out to the market when they needed something in 1930s.
Yes, however. However, 앞과 뒤에 뭔 일이 일어난지. We go out to buy, 뭐, to에 대한 얘기. These days, 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쵸? We can order products that TV channels advertise 24 hours a day. Advertise가 뭔 뜻이에요? 광고죠, 광고. 광, 아, 참, 동사니까 광고하다죠. 'Using email order catalogs also makes buying gifts at home easy. 오케이, 그 'using' 뭐 하는 놈인지 물어보겠죠. 메일 오더가 뭘까요? 메일 오더. 메일 오더가 뭔 뜻일까요? 우편 주문이죠. 우편 주문. Are you ready to order? 주문하실 준비됐습니까? 우편 주문. 그 다음에 카탈로그가 뭔지 아시죠? 뭐 상품들 사진하고 뭐 간단한 특징, 가격 이런 것들이 쭉 써있는 책, 작은 소책자를 카탈로그라고 그러죠. 계속. 그 다음에 여기는 왜 makes인지 얘기해주시고 buying은 뭐하는 놈인지 물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왜 easily가 아니고 is인지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It is expected that more and more people will use home shopping. It에 대한 얘기, that에 대한 얘기, 얘는 왜 it이냐 이런 얘기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more and more에 대해서도 배운 적 있어. More and more 이런 걸 보고 more and 뭐라고 배웠어요. 비교급 and 비교급이라고 배웠죠. 그렇죠. 어떤 느낌 전달할 때 쓴다? 이런 느낌 들 때 점점 더 많은 people 이런 뜻이죠. 가면 갈수록 더 많은 people들이 will use home shop, will home shopping. 됐습니까? 이 will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will이 여러 가지 will이 있는데 이 어떤 will이냐? 조동사 배웠으니까. It is expected that more and more people will use home shopping.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People. 자 head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뭔 얘기 하고 싶겠어요 내가. head to 어떨 때 쓴다? 과거. 과거 뭐? 과거. 뭐 여러분들 유치원 뭐야 그 3살 4살 5살짜리들은 뭐 물 이렇게 얘기하잖아. 밥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좀 나이가 들면 이제 그때는 옛날에는 단어를 쓰다가 이제 문장을 쓰잖아 애들이. 문장을 써서 얘기하라고 head에 대한 얘기. 과거 뭐? 과거 의무죠.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people had to go out to the market when they need something in 1980s. 이거 뭔 뜻이겠어요? 여기 S 왜 붙였어요? In 1980s가 무슨 뜻이다? 1980년대에 그렇습니까? 딱 정확하게 1980년 말고 1980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럴 때 얘기하는 거 1980년대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은 외출해야만 했었죠. To the market 시장으로 언제 시도 때도 없이 나가는 아니고 when they needed 얘하고 뭐라 그런다? CJ 일치라 그러지 뭐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들이 뭔가 필요했을 때 1980년대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이죠. 80년대에 사람들이 In 1980s에서는 when people needed something 이때는 to the market을 go out 해야만 했었다. 안 그러면 구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도. However 또 써요. However. 그렇죠. However 해놓고 we go out to buy things these days. These days가 뭔 뜻이에요? 최근에. 그 요즘에는 최근에는 이런 뜻이죠. 그러면 야 앞에는 해야만 했었다는 얘기 나오고 그런데 나왔으니까 여기는 고 여기 했듯이 we는 go out 외출 앞에 외출 해야만 한다 그랬고 그런데 나왔으면 그럼 여기는 우리는 외출 그러니까 여기 뭐겠어? Don't have to 또 뭐
Don't need to do more. Need not.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We don't have to go out to buy things these days. We need not go out to buy things these days. We don't need to go out to buy things these days. To 2에 대한 얘기. 2. 여기 있잖아, 2. Go out to. 2 뒤에 by 있으니까 1, 2, 3, 4, 5, 6 중에서 뭐냐 이거죠. 뭐예요? We need not go out to buy things these days. 그래서 물건을 사기 위하여 뭐를 나타내는?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이기 때문에 의도 같은 게 in order to buy, so as to buy 쓸 수 있다고 했죠? 귀에 딱쟁이 안 깨지고 그쵸? 근데 왜 시험치고 왜 틀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se days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And lastly, lately. Lastly야? 마지막으로야? Lately 또 뭐? Nowadays 이런 것도 있다 했죠. 최근에. Late하고 lately 아무 관계 없다 그 얘기 했었죠. 그래서 그러나 however we don't need to go out to buy things these days. Lately 최근에는 to buy things 하기 위해서 go out 할 필요가 없습니다. We can order the product that TV channels advertise 24 hours a day. 그래서 that에 대한 얘기. 관계사죠, 그쵸? 됐습니까? 우리가 order 할 수 있다, 주문할 수 있다, 무엇을, the product를. product도 몰라요, 혹시? 상품이 상품. 상품은 상품인데 어떤 상품? TV 채널들이 뭐 하는? 광고하는. 24 hours a day. 매일, 얼마씩? 매일 24시간 동안. 됐습니까? 매일 24시간 advertise 하는 product를 can order 할 수가 있다. 이 can은 그럼 뭐 하는 can이에요? 능력이죠.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무지하게 쉬운 we are able to 능력, 허락, 요청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능력이니까 be able to we are able to order the product that TV channels advertise 24 hours a 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using email order catalogs also makes buying gifts at home easy. 그래서 using 둘 중 뭐예요? 저거요? 네. using email order catalogs also makes buying gifts at home easy가 뭔 소리 하는 문장이겠어요? Using email 이렇게 편 주문을 하는 과정 누가 using email order catalogs가 뭐 한다? makes 한다 무엇을? buying gifts at home을 그래서 몇 형식 문장인 거야 이거? 맨날 얘기하는 5형식에서 몇 번째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3-1이야 3-2야 3-3이야 뭐야? 네 5형식에 make a 어떤이죠? 그러니까 easy 리가 아니고 easy new가 make a 어떤이죠? 그러면 using은 뭐다? 동명사죠 동명사 사용하는 것 그리고 동명사 주어는 안만 길어봤자 동명사 주어는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catalogs 보고 day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시니까 여기에 makes가 오는 게 당연하고 buying은 둘 중 뭐야? buying은 아 그거 현재 동사예요. 오케이 그래서 집에서 선물 사는 것 동명사죠.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동명사죠. 안만 길어봤자 이시네요. in makes it easy죠. 그게 그걸 쉽게 만든다고 있죠. 그래 안 그래? 네. 그래서 여기에 아예 using도 ing도 동명사, buying도 동명사 있습니까? 그래서 우편 주문 카탈로그를 이용하는 행동 그것이 또한 만든다
어디서 뭐 하는 것을 집에서 선물 사는 것, 그것을 어떤 상태로? 니디한 상태로 만들어준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을 똑같은 의미 한 적 있어. buying gift at home을 주어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집에서 선물 사는 것이 어떻다? 쉽다. 누구 덕분에? 매 오더 카탈로그 사용하는 것 덕분에. 그럼 어떻게 된다? Using gift at home is easy thanks to using mail order catalogs. 이렇게 해도 똑같은 뜻이죠. 됐습니까? 5형식 문장의 특징이 목적어하고 뭐를? 주어. 목적격 보호를 주어와 동사처럼 만들어도 똑같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게 5형식 문장의 특징이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문과 뭐 없고 이메일 오더, 그러니까 우편 주문 카탈로그를 이용하는 것이 집에서 선물 사는 것도 쉽게 되었답니다. 쇼핑이 밖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 is expected that more and more people will use home shopping. 이런 걸 보고 홈 쇼핑이라 그러죠. 이에 대한 얘기 가주어고 진짜 주어는 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홈쇼핑 사용할 것이라 는 것이 뭐한다? 예상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ED인 이유. 자, 이건 어떤 사실이죠? 어떤 사실. 그렇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홈쇼핑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이죠. 사실이 기대를 합니까? 기대를 당합니까? 기대를 당하네. 그래서 이와 같이 뭐로 표현해놨다? 수동태로 표현해놓은 거죠. 이거를 we로 바꿨어. 그럼 we expect that more and more people will use home shopping 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그때는 근데 that 이하가 주어가 아니고 뭐됐어? expect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 뭐가 생겼겠냐? By it is expected that more and more people will use home shopping by us. 기대, 이런 사실 기대인데 누구에 의해서 기대됩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들에 의해서. 됐습니까? 뭐 이런 것도 곧 배우게 될 거니까 미리 예방접종 좀 합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that 이하가 기대를 하는 게 아니고 that 이하가 예상당하니까 ED형인 수동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이거 점점 더 많은 사람. 그럼 will은 future plan이야, future fact야, prediction이야? 진짜. 이게 바로 뭐겠다? 미래 예측. prediction이죠. 됐습니까? prediction이 뭔 뜻이었어? 예상, 예측이란 뜻이었죠. 전망이죠. 앞으로의 전망을 얘기하는 위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동으로 되는 팩트가 아니고요. 계획도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의지도 아니고요. 그렇게 할 테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측이니까 이 경우에 뭐로 바꿀 수 있다? 메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More and more people may use 할지도 모르겠다. 됐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디부터 한 번, 맞지? 자, 한국어 나왔지. 앞에는 과거에 그래야만 했어. 나가야 왜 고아웃 해야만 했다 했어. 그건 한국어 나왔으면 할 필요 없다. 고아웃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 하우에버가 그게 중요한 거야. 됐습니까? 하우에버 앞이, 하우에버 앞과 뒤는 서로 상반되는 얘기야. 그러나 본데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 마음 깊이 마지막 정리하기. 그래서 could you turn up이죠. 조동사 could 뒤에 어떻게 ing 따위가 뭐냐. Okay, they will go죠. 뭐 they will go to take another test today.
아니네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They will 하든지 they are 하든지 뭐 이래야 되겠네요. 오늘은 그들이 오늘 또 다른 시험을 칠 것이다. 그다음 you should not forget your password. 너는 패스워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위죠. May I 해야 되겠죠. 끝에 물음표 안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물음표 이런 것도 선생님이 시험 칠 때 물음표 안 하면 틀린다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May I 해야 되겠죠. May I turn up the music? 음악 좀 꺼도 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꺼도 된다는 뭐예요? 꺼도 된다는 Yes, you may죠. 그쵸? 근데 너는 싫겠니? Do you mind? 만약 내가 음악을 끈다면 If I turn up the music에 대해서는 no가 끄라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No, I don't mind. 싫지 않으니까 네가 하고 싶어 했던 대로 해 라는 뜻이 된다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You have to go home before dark. We have to go home. 여기가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가야만 한다라는 뭘 얘기하고 있고 의무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have to로 의무를 표현할 수가 있죠. 됐습니까? 녹화 될까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You can spend 좀 보겠어요. You can spend your vacation in 제주도. 너는 제주도에서 너의 방학을 그래서 can은 뭔 뜻입니까? 뭐 능력입니까? 여기 조금 문장 중 그냥 뚝 떨어져 갖고 예측하기 좀 어렵네. 뭐 능력일 수도 있고요. 뭐 허락일 수도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요청은 아닐 것 같고요. 요청은 아니겠죠. 뭐 너는 뭐 제주도에서 너의 방학을 보낼 능력이 있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뭐 그래도 된다라고 허락해 주는 걸 수도 있겠네요. 이거 문장 중간에 떼왔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어느 쪽인지 판단하기는 좀 어렵네요. 그다음에 I will이니까 I will make you some sandwiches. 난 너에게 샌드위치를 좀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will은 어떤 계획 같아요? 약속 같아요? Yeah. 의지죠. 의지 해줄 테다. 내가 너한테 샌드위치 좀 만들어 줄 테다라고 의지니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건. 오케이. 어쨌든 조동사 뒤엔 동사 원형 와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We should not talk loudly in the library. 우리는 도서관에서 시끄럽게 대화를 나눠서는 안 된다.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당위죠. 여기서 좀 더 협박성 충고. We had better not loudly in the librar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는 허락받지 못한다 이래도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허락받지 않습니다. We aren't 허락하다가 뭐야 허락하다 We aren't allowed to talk loudly in the library 이런 것도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더 뉴스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may not be true. 그래서 may는 허락이야 추측이야? may는 추측이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다. 추측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The news might not be true하고 같다 했죠. 그 다음에 Jennifer 뭐 이딴 게 어딨냐? Would play tennis on weekends. 그러고 나서 Jennifer is playing tennis 됩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이 문장에 그런 뜻을 갖고 있냐는 질문이 아니고 그러한 문법적 표현이 가능하냐고 묻는 거야. 네. 그러니까 would를 써도 됐던 거고 이거는 뭐 여기에 뭐가 오는지 눈치 안 보고 뭐 동작 동사든지 상태 동사든지 신경 안 쓰고 쓸 수 있는 게 뭐다? Jennifer used to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미리 여러분들 그 할 거 좀 이따 할 거를 만들고 있는데요. used to가 나온 김에 할 말이 좀 있어요. 오케이. used to 이게 좀 짜증나. 됐습니까? 짜증나는 used to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됐습니까?
자, 뭐 때문에 이 얘기 하는지 알겠죠? 한꺼번에 해놓을 거야. 자, 아, 이거 닦아. 뺄까? 빼지 뭐. 햄들 관련된. 자, this car is used to carry things. 뭔 소릴까? 자, 자 끊어 이렇게 순서대로 하자, 그렇지? 누가 뭐 한답니까? 차가. 응. 뭐겠어? 이 차가 뭐 한다겠어, 이거? 사용된다죠. 이거 얼마 전에 배운 국어죠, 이거. use가 사용하다인데, 이거는 use의 뭐? 입장 바뀐 어떤 시죠. 됐습니까? 이 차가 사용된다. to carry things는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서. in order to인 거죠, 이거. 왜? 라는 질문. 이 차가 왜 사용되는데? 물건 옮기려고. 이 뜻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used to go out with him. Go out with him은 뭐 그와 뭐 데이트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뭔 뜻이에요? I used to go out with him. 이건 뭔 뜻이야? 어, 나는 그와 데이트하곤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죠, 이건. 그렇죠? I am used to eating spicy food. 이건 뭔 뜻일까? 자, used used가 무슨 뜻도 있냐면 짜증나게 이런 뜻도 있어. 됐습니까? 익숙해진 이란 뜻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무슨 시고? 어떤 시죠? 그럼 여기까지 무슨 뜻이야? I'm used. 난 익숙하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 왔어. 그럼 나는 뭐에 익숙해져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난 매운 음식 먹는 것에 익숙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to 뒤에 이거 와 있어. 이 to는 뭐의 to다? 전치사의 to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것, 어떤 것에게 란 뜻이야. 어떤 것에게. 난 어떤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 이런 뜻의 to인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름 붙일만 하죠. 그렇죠? 자, 얜 조동사 used를 만들어 놨어. 그래서 여긴 비동사 못 쓰고 여긴 동사 원형이 와야 돼. 그렇죠? 나는 데이트하곤 했었는데 지금 안 한다 이 뜻이야. 근데 그 정도 그런 짓 했으면 끝났지. 조동사 이 수동태도 있잖아. used가 입장 밖에 어떤 수를 쓰면 뭐가 이용된다 해놓고 to도가 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이 사용된다 이런 거 되잖아. 그렇죠? 알겠어. 거기까지 그래 참겠어 그래. 근데 씨, 뭐도 만들었냐. 얘한테 익숙한 이란 뜻을 만들었는데 좋아 그것까지 참겠어 그래. 근데 여기다가 자 수거 뭐가 있다. be used to라는 수거가 있는 거야. 뭐뭐에게 익숙해진다. 하필 뭐 at도 아니고 of도 아니고 하필이면 또 뭐야 to야. 그러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은 뭐 일단 이거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한데 뭐 이런 것도 있어. 뭐 이렇게 해놓고 말냐 틀렸냐 이런 거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교재 곧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예방접종 해두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참, 그리고 참, 이 강의, 다음 주 목요일 수업, 왜 얘기를 안 해줘? 어? 될 것 같긴 한데. 확실하게 모르겠어? 그때 뭐 있는데? 아, 이거 됐어요. 이씨, 그거예요. 오케이, 일단 그러면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시간 가능하면 했으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아, 참. 단어 했어? 네. 확실해? 했어? 선빈이 저번에 지난주에 갔다. 선빈이 했어 안 했어? 어? 뭐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안 냈던가? 네. 아,
어 다음 주 화요일까지구나 참. 그렇죠. 선비 표정 봐. 저 새끼 저거 언제까지 하라 그랬지 기억 못 한다. 왜 표정이? 네,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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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치고 여행이라고.